이거에 대해 좀더 설명하면은 헌법 있고 헌법 밑에 법률 있고 법률 밑에 명령, 규칙 또 이를 내려가면 처분과 처분 등등이 나뉘어요. 그래서 이게 있다고 했을 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심사를 하죠. 그런데 이 아래 명령, 규칙, 처분이 또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에서도 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. 법원. 다는 행정부 내부죠. 내부에 해당하는 게 맞나 살펴보면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는 거죠. 감사원은 행정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. 직업 공무원 제도. 공무원들도 다 같이 행정부 일을 하면서 내부 통제를 할수 있죠.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부에 그래서 하는 게 맞고 행정심판,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. 그다음에 라번, 국회에서 하는 게 맞나 보면은 탄핵 소추, 탄핵 해달라라고 의결하는 거죠. 탄핵 심판은 어디서요?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탄핵 소추, 얘를 이제 탄핵 헌재로 보내자까지는 국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. 국정조사, 국회에서 하는 게 맞죠.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. 사면에 대한 동의와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도 다 국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. 아, 근데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, 심의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다 지워보면은, 되는 것만 써 있는 거는 5번이네요.